강원도 한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이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차에 태운 뒤 경찰관은 돌변했습니다. 여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성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7년 후 피해 여성의 고소로 지명수배돼 있던 경찰관이 재발로 검찰을 찾아 자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순히 7년 전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맞다.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자수하러 왔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자마자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계산으로 자수한 경찰관.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했던 것입니다. 아주 황당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의아해하는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사실 공소시효 지난 사건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고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세히 조사를 하니까 왜 이렇게 조사를 하느냐고 자꾸 몇 번 물었는데. 형사소송법상 강간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인 경찰관에겐 공소시효 10년인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고 그는 즉시 구속됐습니다.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는 전직 경찰관 김모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게 좀 너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를 했어요. 제가 취중에. 선생님들한테 담배 피네. 김모 씨는 도피생활 7년 동안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숨어 지내며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소시효 일자를 갖다가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린 거 하지만 풍기대상으로 좀 뽑아봤어요. 2004년 9월 4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서는 나는 조금 지나고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7년 동안 내가 가장이고 근데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빨리 이걸 마무리 짓고 좀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해야 되겠다 싶었더니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앞이 깜깜하시겠네. 깜깜하죠 뭐. 깜깜하죠 그거야. 지금은 반성한다고 강조하는 김씨. 그러나 공소시효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7년 동안 굉장히 괴로우셨겠네요. 7년 동안이요? 7년 동안 괴로웠죠.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잘 피해 다니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현실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인데요. 화성 연쇄살인사건, 10번이나 벌어진 그 끔찍한 범죄 중에서 8번째까지는 이미 시효가 끝났습니다. 영화의 소재로 유명해진 9번째 사건의 범인조차 이제 2달 뒤면 설사 잡히더라도 바로 석방됩니다. 공소시효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1986년 9월 한 할머니가 마을 앞에서 목이 졸린 시체로 발견된 후 여성 10명이 살해됐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린 잔혹한 10번의 살인사건 중 범인이 검거된 것은 단 한 차례. 사건 발생 18년 5개월 동안 수사 형사만 34만 명이 가동됐지만 허사였습니다. 유일하게 목격자가 있었던 7차 사건마저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제 9번째 살인 사건의 범인도 2달 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본부가 있는 화성경찰서에 보관된 9차 사건의 현장 검증 기록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피살된 여성은 14살 김모양. 10차례 연쇄살인 사건 희생자 중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학급 청소를 마친 여중생 김모양은 평소보다 다소 늦은 시각에 친구와 함께 하굣길에 오릅니다. 친구와 바로 이 구울다리에서 헤어진 김양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에게 발견된 김양의 시신. 범인은 어린 소녀의 양손과 발을 뒤로 묶은 채 가슴에 칼 자국을 남겼습니다. 사체를 갖다가 이제 그 훼손을 하고 이제 능멸 그 이제 한글 통해 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피해자를 갖다 제압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완전히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그 어떤 힘을 갖다가 과시하고 그 힘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면서 좀 쾌감을 갖다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단 한 사람의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외동딸을 잃은 부모의 통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화장했지요. 제 동상단하고 이렇게 제 아버지가 가져와서 나란다에다 이렇게 쏟아놓고 뛰는데 그걸 제가 그렇게 안 받았어요. 종이는 날라서 자마지간한데 제는 그대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울며 그냥 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원투에서 그렇겠지. 얘는 말인지 내가 이제 그 딸 도와주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나가자니 신랑하고 뭐 부부설랑 또 많이 듣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 화성은 대규모 개발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아파트가 더 잘 사건 현장이 지금 뭐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저런 저 사고 일어난 데는 어딘가요? 사건이? 사건 일어난 장소가 아마 저기 가운데. 아 예. 저쪽이요. 지금 여기가 사건 당시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사진은 이곳 지리의 밝은 자의 범행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산은요, 그때 당시에는 뭐 여기가 아주 모르는 사람이 이런데 와가지고 범행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골목을 안다든가 길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하지 무작정 와서 하기는 좀 우연히 와서 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수사진은 사건 현장에서 흰색의 제모 세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 혈액형이 B형으로 드러나자 마을 B형 남성들의 채무를 대부분 조사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뭐 B형이라고 그래라 뭐 어쨌다고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 가운데 이 X를 제일 먼저 뽑았어. B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구차 사건 발생 한 달 후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어 현장 검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양을 살해했다고 다 자백을 했죠. 네. 그 자백을 다시 검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로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그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용의자의 채무를 일본에까지 보내 감식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진범은 어디 있는 것일까? 중독성이 강한 연쇄살인범의 경우 검거되지 않는 이상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한다는 것이 범죄학의 일반적 이론입니다. 몇 건의 무방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화성 사건이 연쇄살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범행 수법 때문입니다. 나이를 불문한 잔혹한 범죄, 양손을 뒤로 묶기, 사체훼손, 피해자의 물품을 이용한 범행, 속옷을 머리에 씌우는 수법, 사체 유기 방법 등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간주되는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범죄의 수법이 거의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특징, 특히 나이를 불문하고 어떠한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매우 특이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범행이 동일한 범죄인에 의해 가지고 여러 사건이지만 일어났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들이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무려 60여 명이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상당수는 자살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사건의 공소시효마저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공소시효 자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의 범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뭐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별거 아니구나. 뭐 또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어린 소녀마저 무참히 살해한 범인에게 15년 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성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달 뭐 8개월 이렇게 남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니까 좀 짧고 좀 저희들도 초조하지. 막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만약 하면은 이 수사관들이 말이죠. 아예 책임 의식을 갖고 할당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수사관으로서의 오기와 어떤 책임감도 사실은 독려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미제 사건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평생 추적해서 해결하는 이와 같은 전문 의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The bottom line, BTK is arrested. 올해 2월 미국 경찰은 연쇄살인범을 30년 만에 검거했습니다. 미국판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캔사스주를 공포로 몰아넣던 연쇄살인범이 30년 만에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은 살인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1964년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는 흑인 인권운동가들을 살해했습니다. Everybody. I believe is dead now that was beat that night. KKK의 조직원이자 살해 사건의 주범 킬런도 40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80이었지만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t's a service of this court that you serve 20 years in the custody of the Mississippi Department of Corrections. 예, 재질이 가장 나쁜 살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해서도 당연히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하나야 되고 그런 것에 관해서 미국 사법 당국이 오랫동안 추적을 해서 마침내 범인을 검거해서 법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시민들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선 지난해 여교사를 살해한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나 자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납북된 것으로 믿었던 여교사가 실은 학교 경비원에게 피살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일본은 원래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했습니다. 특히 15년이던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社会の安全とか治安といった問題について重大な犯罪凶悪な犯罪に対する法定刑を上げたりですねしたわけですがそれと合わせて まあ、控訴時効も若干伸ばすのが適当ではない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たわけで 최근 국내에서도 한 경찰관의 집요한 추적으로 미제 살인 사건의 진범이 극적으로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충남 서천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엄비정이란 술집 여주인 살인 사건. 그러나 끝내 살인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에 다시 주목한 것은 서천경찰서 감식반 장영현 경사였습니다. 그는 미제 사건 파일이 정렬된 이 서고에서 엄비정 사건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미제 파일엔 용의자의 지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맥주병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장 경사가 미제 파일의 지문을 근거로 사건 발생 10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숨진 사건이었고 그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억울하게 숨진 사람의 그 원혼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수사하게 됐습니다. 지문을 근거로 수사망을 좁혀가던 장 경사는 몇 개월간의 잠복 근무 끝에 유력한 용의자의 담배꽁초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 결과 그 용의자가 바로 은비정 살인 사건의 진범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문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경사의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 범행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 처음에 검거됐을 때는 상당히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 미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 한다 하니까 전혀 그 미안해하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범비정 사건 진범 검거 직후 가난 판정을 받았다는 장영현 경사. 그는 투병 3개월 만인 올 초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경찰관의 집요한 추적이 아니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은비정 살인 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면제부를 얻었던 사건 범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됐어요. 검찰하고 경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알았네 이게 나보고. 이 40년 동안을 추적해서 마침내 범죄자를 잡아내는 외국의 사례가 부러워지는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범죄에 대해서는 이 공소시효를 늘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박헌식 PD,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처럼 잔혹한 범죄가 미제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통해서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취재진이 가족과 함께 정희 씨를 만나러 간 것은 광주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2년째 이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34살이라는 정희 씨는 오빠를 보자 어린애처럼 안겨버립니다. 그녀의 정신분열 증세는 만성, 즉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옛날에 잘못했다고. 정희 씨는 모처럼 만난 오빠 부부에게 끊임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질렀다니까 용서해줘.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나는 자기상에도 그런... 정희 씨는 13년 전에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약 먹고 죽을래. 그런 말을 하면 오빠가 뭐라 그러겠나? 사이가 싫어. 내 인생 이것이 뭐야.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해? 그런데 정희 씨는 2년 전 어린이를 유기했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아이들을 유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범행 동기를 13년 전 당한 성폭행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아저씨가 죽여온 걸 나도 죽여보고 싶었어요. 애들은 아침에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집에서 걱정하는 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친구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낙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13년 만에 자신을 성폭행했던 친구의 아버지가 사는 곳을 수소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 앞에 나와 있던 아이를 유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희 씨를 상담했던 광주 성폭력 상담소는 정희 씨가 처음부터 유괴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성폭력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물어볼 게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그때 성폭력을 했느냐? 왜 나에게 했느냐? 그 이유를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14년이나 지났어요. 예.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성폭력을 했는지 그 이유가 항상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 버렸느냐? 이장님한테 그 얘기 세상에 깨끗한 사람 어디 있다냐. 오빠도 다 그러고 언니도 그러고 그래. 여기
상담소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려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뒤였습니다. 그녀는 13년 전 성폭행을 당한 직후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해자 처벌도 원했다고 합니다. 막내인데 그때 당시 당해가지고 오빠가 가서 고발하니 경찰서 가고 고발하니 그래 제가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해봐야. 근데 이렇게까지 쟤는 이렇게까지 확대가 될지 몰랐죠. 상처가 될지도 몰라서. 정희 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유괴 사건이 있기 직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줄 알았지만 그녀는 10여 년 동안 성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매번 자기가 불행한 일이 겹칠 때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또 계속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그때 그 사건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원망, 분노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다른 조치가 가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의 감정에서 생활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처벌은 피해 극복의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어릴 때 당해요. 그러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5살부터 의부도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다가 아이가 한 14세, 15세쯤 돼서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랑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용기가 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하고 법적인 것이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만약에 법적으로 몇 년을 정해놓으면은 그 뒤에 그걸 한다 하더라도 전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강간의 공소시효는 7년, 강간치상은 10년입니다. 뒤늦게 가해자 처벌을 원했다가 실패한 뒤 개인적인 보복을 결심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지금 곧 그 적금을 타는 게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청부살인이 가능하다면 청부살인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심정을 피력을 했습니다. 지금 15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렇죠. 이제서요. 예. 지금까지도 그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미국에선 미성년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가 특별합니다.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가해자 처벌을 원할 경우 어렵지 않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입니다. 기계적인 연장이 아니라 미성년 성폭력 사건처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곳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유아기 시절 때 성폭력을 당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성년이 돼서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성관계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더 심화가 되거든요. 그런 기간을 따지고 놓고 보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다수 그 여성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명백한 거죠. 예, 네. 이 한국처럼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쉬쉬하는 사회야말로 특히 미성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네. 근데 조능 PD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를 살펴봤는데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야말로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돼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처음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렇듯 지금도 많은 과거사 문제들이 공소시효라는 벽에 막혀 있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이 소급 처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만에 만난 고문 경관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든 그는 모진 고문 후 간첩으로 조작되었던 김성학 씨였습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전기 고문을 받을 때는 내가 얼마나 기가 막났나. 야 인마 입에서 이 새끼야 기가 막 나오고 소변 봐도 피나. 이게 어디 폴라봐.
한참 있다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위에서는 인공호흡하고 야단이야. 그래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나를. 어? 좀 죽여달라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문의 상처를 아는 채 명예 회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24년 전 진도의 작은 마을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안기부 요원에게 연행되었던 박동훈 씨. 꼬박 60일간 계속된 고문의 상처는 지금도 몸 구석구석 남아있습니다. 안기부에서 그 고문당한 것이 지금도 하체가 이 허리 밑에는 저녁에 자다가도 깜짝 놀래고 이 허리 밑에가 다 아프고 안 아픈데. 지금도요? 그곳 안기부 지하 고문실에서는 고문을 하는 수사관도 고문을 당하는 사람도 모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를 딱 옷을 다 벗겨서는 이렇게 다 이제 공중에 이제 나무가 여러 명에서 여기다 책상 하나 놓고 여기다 책상 하나 놓고 그리고 몽둥이 길게 하고 나를 거꾸로 이렇게 탁 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머리가 탁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가지고는 얼굴에다 수건 받쳐놓고 고춧가루 물 뭐냐 그 비눗물. 당시 박동훈 씨 친인척들은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가 원하는 대로 진술할 때까지 모두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만큼 내가 그놈을 했다 하면 나는 그놈을 잡아다가 꼭 나같이만 해주고 싶다. 난 그것뿐이지. 내가 보상이고 변상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놈 새끼들 한 놈만 잡으면 내가 꼭 고, 나 한 대로. 거기에다가 철딱 끊어서 이어갖고 피질질 흐리게 내리고 거기 조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근육에다 종을 탁 몰아서 이렇게 마른 모로 몰아 이렇게 딱 불질러 놓고 지금처럼 보고 웃고 있고 이것이 사람이오면 그래서 물 배부르게 먹으면 또 물 뺀다고 하고는 배 뿡뿡 눌러갖고 또 뭐가 있어 기어 나오고 그냥 꼭 60일 동안은 이 그냥 설치를 하고 나니 지금 어떤 놈을 씹어 먹어도 지금 내가 분이 안 풀리고 내 인생이 고모가 하는 얘기야 세상에 판사님 보고랑 해 선상님 거랑 선상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여잔데도 옷을 다 벗고 까꿀로 매달아 놓고 뭐냐 아무 데라도 이렇게 막 때리고 저 가슴도 쿡쿡 쓰리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아무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회복은 공소시효라는 철벽에 막혔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붉은 간첩 딱지를 단 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극단의 스트레스라는 거는 받았을 때 그 사람 뇌와 가슴에 깊이 각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감정이. 예, 그러니까 바로 어제 일같이 기억들을 하고 있고요.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수십 년이 지났어도 어제 일같이 뭐 바로 전에 일같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꿈에서 시달리고 그러다가 식은땀을 흘리고 뭐 사지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의 고통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현재 고문에 의한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이들은 모두 100여 명. 전두환 정권 초기의 사건이 많습니다. 이 신군부란 사람들이 불안하죠. 언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을 찍어 누르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이 뭐냐면은 반군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증언 한번 쭉 모아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무려 40일 이상 넘는 그 불법 구금 기간, 불법 체포 구금 기간이 있었고요. 그 동안에는 가족들한테 어디 있다는 것도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놓고 거기서 고문을 가면서 그 간첩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안기부의 지하 조사실에서 경찰의 대공 수사실에서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사람들. 그들 중 100여 명은 수십 일간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짝에서는 물고문, 한짝에서는 전기고문 겸해서 해버리니까 내가 무슨 뭐 부인하고 말고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내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울밀대가 어떻게 생겼더냐, 대동강이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 나는 안 가봤을 게 모르는 거 이제. 모르면 오늘은 그 고문한테 실컷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은 그 올려준 사람이 북한 사진 첩에된 것을 잠깐 보여주는 거죠. 말도 안 말해주고 2, 3초씩 잠깐. 요거이 모란 운밑에다. 이게 모란봉이다. 과연 간첩을 조작했을까? 80년대 대공 수사관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또 오다가 내려오냐?
되면은 저 간첩이나 조사해. 끝났네. 간첩을 못 맺으면은 너 옷 벗고 나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걸 일단 막으면은 아참 이 사람은 이걸 물건을 만들어서 이런 게 의욕이 앞서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낙상 갖고 지나가면 바쁘게서는 고문 가게 되고 그런 거지. 근데 고문이라는 게 아까 말한 듯이 뭐 두둑 뺀다든가 몇 대 뭐 바싸먹는 데 몇 대 뺀다든가 따가면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 고문하는 그 기술이 있어야지 아무나 못하는 그럼 만약에 신문 하다가 이 사람이 진짜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신문 하다가 해보니까 안 돼서 풀어준 적도 있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아, 거기서 풀어준 일은 없지. 한번 그러면 끝이 나가지고 확실히 이게 간첩으로 재판에서 인정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그동안 조작 간첩 피해자들의 재심 요청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간첩 누명을 벗으려면 자백한 내용이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고문 수사관을 찾아 진술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옥살이가 끝난 후 간첩의 누명을 벗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함주명 씨뿐입니다.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음을 재심을 통해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간첩으로 만들어져 15년 동안 옥살이한 함주명 씨. 법원은 22년 만에야 함주명은 간첩이라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 파기하고 무죄. 대빠른 그러더니 그냥 주물 이고 주더라고요. 나는 그냥 아유 그냥 눈물이 어찌 나는지요. 내 그 22년 동안에 그 고초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풀리는 그 참 어찌 눈물이 흘리는지요. 그냥 방청석에서는 그냥 막 눈물 흘리는 사람 또 그냥 뭐 민가협 어머니들 그냥 민가협 친구들 와서 그냥 만세 소리 그냥 뭐 하여튼 뭐 법정안이 그냥 뭐 굉장했습니다. 함주명 씨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는 이근안이 고문으로 간첩이 되었는데 이근안이 저지른 다른 고문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검찰이 이근안을 수사하며 함 씨의 고문 사실도 밝혀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고문 경관으로 지명 수배까지 되었던 이근안은 10년 10개월의 긴 도피 끝에 자수했습니다. 함주명 씨는 검찰에서 이근안과 직접 대면했다고 합니다. 첫눈에 자기도 날 알아보더라고요. 들어오면서 포승전에 묵혀가지고 이제 함생님 그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검사가 이제 묻더라고요. 함주명 씨를 고문한 사실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이 고문이라니요. 내가 무슨 고문을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주신문과장에서 내가 거대로 당한 그 고문 사례를 사실 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거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때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근안이 고문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함주명 씨는 그나마 간첩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재심 재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주명 씨와는 달리 대부분의 고문 피해자들은 자기를 고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과 직책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를 전무 혹은 과장으로 불렀다는 대공 수사관들. 고문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얼굴뿐입니다. 80년대 대표적인 민중화가였던 홍성담 씨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문 수사관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국선 입상 경력의 화가라는 점을 인정, 이 몽타주를 증거 자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고문 수사팀의 조장들인데 교대로 홍 씨를 고문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 홍성담 씨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그림만으로는 찾을 수 없다며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 몽타주는 시민단체에 의해 수배 전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 감옥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홍 씨에게 안기부에서 겪은 일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하도 그 수사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수사관이 너 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냐? 그러면서 그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 꼭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안기부 수사관이
성질 버럭내면서 홍성남 이 자식 하여튼 나오면 저건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학생이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 군사정권 시절엔 안기부와 경찰이 고문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법원과 검찰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고문수사관을 처벌할 수 없다며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는 수사관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민주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한 자, 실형결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금 등의 심의를 요청한다. 이렇게 입증하셨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고 최정길 교수.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는 최정길 교수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 당시 정보부 직원이었던 최 교수의 동생이 고문수사관 이름 등 결정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관들에게 면제부가 주어졌고 일부는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최근 법원은 최정길 교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배상 청구 소송마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습니다. 법학자가 된 교수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피고가 되어 있고 국가가 지금 이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민을 사망케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을 때 이런 것은 법원을 통해서 깨끗하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애초부터 시효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 풀어주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 살해범을 반공 영웅으로 둔갑시킨 안기부의 사기극 수직임 살해 사건. 그런데 최정길 사건처럼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법원은 수직임 가족들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더 넘어가서 살인범을 비호하고 반공투사로 둔갑시키고 이래놓고 나서 야 10년 지났으니까 돈 못 주겠다. 서울에서 책임 없다. 이런 주장은 소멸시효 정지나 중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정신, 민사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도저히 국가로서 그런 소멸시효 주장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수직임 사건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 씨는 자신이 은폐 조작했음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심히 죄송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직임 사건에 장세동 씨가 개입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제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정준현 해 담당 국장의 진술 및 당시 안기부의 전문에 의하여 장세동 부장이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후였던 것입니다. 1995년 넬슨 만델라가 주도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 과거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고백으로 진상을 밝히고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용서하고 화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당했습니다. 소수지만. 이런 거를 무시를 하고 무조건 화해로 가자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지금도 잘했다고 그런다고요. 국가를 위해서 구국의 결단을 했다고 그러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기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심의 중입니다. 그 침해된 법익이 매우 중대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를 국가가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의 책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국가가 저지르는 고문, 살인과 은폐 조작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시효를 없애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간 범죄에 대한 소급 처벌 여부입니다. 제가 저 자신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재 사회적 여건 그리고 과거사 정리의 그 취지 이런 걸 살려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쪽에 의한 보상이라든지 또는 명예회복의 방법으로 해야지 이 부분을 소급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에서는 처벌이 아닌 피해자 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소급 입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일단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가해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사상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느냐. 민사상 어떤 소송을 했을 때 너를 고문했던 사람이 누군지 말을 해야지 우리가 배상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지금 배상을 받을 길이 전혀 어떤 근거도 없는 거죠.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 논란이 있는 12.12와 5.18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과거 국가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은 야 이건 내가 처벌될 것이다라고 해서 밤잠 못 자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0.0 몇 퍼센트가 될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아무런 내외도 없는 그야말로 신성불가침의 어떤 원칙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소급입법 금지가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법적 안정성보다는 구체적인 정의를 더 살려줘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피해자들을 고문해서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들. 그 피해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며 그저 잊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 법적 안정성이야말로 과거의 범죄자들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 이상의 무슨 이익이 있는지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은 너무나 다행입니다만 그만큼 과거 범죄에 대해서도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